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참 오랜만이죠?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때마다 특별한 날에 여러분을 찾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4월 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활절입니다. 저희들이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으로 언제나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가정예배를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 시간이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올해에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사랑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소 마음에 담고 계신 이웃을 위해 세 가지의 기도를 정리해 보시고 매일 한숲교회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서지를 올려드릴 때마다 그 예배와 함께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여러분 아시죠? 댓글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는 고난주간 특별 예배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그 신앙의 고백을 드려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하나 찍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란 소망이다.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란 희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다 취합해서 부활절 저희들이 함께 그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한숲의 이 신앙 고백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란 라는 영상을 찍어서 목요일까지 저에게 보내주세요. 우리들이 다 함께 드리는 이 고백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부활절 날 4월 4일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에는 세례와 학습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한 그분들에게 댓글을 남겨주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기쁜 날 또한 부활의 소망이 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예배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란 그리고 실시간 예배 부활절 날 함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봐요. 안녕. 빠빠.